안 듣는다고. 네,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망상이에요. 오른쪽을 막. 오른쪽 왼쪽 그럼 구분해요. 귀여우세요. 그냥. 너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니. 아 근데 그 아니 그 16살에 네. 출마하셨잖아요. 네. 야 16살이면 지금 저 중3이죠. 중3. 너무 어린 정말 어린 나이에 출가하신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무슨 시름이 그렇게 많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갖고. 시름이 많아야 출가를 한다 생각하는데 출가 동기는 그렇게 시름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아, 않아요. 또 16살이 어른들은 어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네네. 제가 볼 땐 사실 16살은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나이예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뭐 데미안, 레미제라블 이런 거 한참 읽을 때잖아요. 이제 인문서적들. 그때 우연히 그 시타르타라고 하는 헬만 헤세의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네네네.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제 나이에 사실 읽기에는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가면 그 아버지 시타르타가 사공 스승에게 인생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한 걸 질문을 해요. 네네. 그러면 그 스승이 그래요. 네가 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흘러가는 강물에게 물어라. 그러면 강물은 웃을 것이다. 이야. 근데 그 대목이 저한테 그냥 확 가슴에 와. 꽂히더라고요. 그때 생각에 지금 이것이 답이야라고 결정을 내렸다 해도 그 답이 또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인생에 궁금한 게 있다면 이걸 내가 찾아야 되는 건데 하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관심을 갖다가 종로 쪽에 가면은 이제 그 옛날에 헌책방이 많았어요. 네네네. 헌책방을 가서 뒤적뒤적 하는데 뭐 교복 입고 단발머리 있는 학생이 좀 읽게 생기지도 않은 어려운 책을 뒤적뒤적 하는 거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한 건데 그 옆에 어느 분이 이렇게 보더니 학생 그런 책에 관심 있냐고. 네네. 그러면서 그분이 인천의 용화사에 무건 스님이라는 분이 참 계시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교복 입고 단발머리에 가방 들고 인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지금이야 인천을 쉽게 가지만 그때는 아, 아주 멀잖아요. 아주 그래서 물어 사회관 찾아갔어요. 그 스님께서 너 어떻게 왔느냐. 제가 뭐 답답하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뭐가 답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뭔지 모르게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에.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그렇게 재미없는데 그 말씀은 계속 들어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려고 네네네. 하는지. 그분이 이제 이후에 알게 됐지만 불교계의 아주 큰 스님이신 송담 큰 스님이셨더라고요. 네? 송담 큰 스님. 그럼 그 송담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출가를 결정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야. 근데 실제 스님은 저를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출가를 네. 결심하게 된 것을. 송담 스님. 예. 근데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누구나 들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 어린 시절이나. 네. 근데 그 실행을 옮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것도 16살에. 어릴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4살인지 5살인지 뭐 이제 엄마가 시장을 데려갔다는데 시장에 데려갔다 저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이제 한참 만에 이제 애를 찾았는데 얘가 목탁 치면서 탁발 나가는 스님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더래요. 예?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뭐가 하여튼 되려고 그런 게 있었는지 그 운명적으로 좀 이렇게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사실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기대앉아서 의지하고 노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하다가도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나무가 막 바람에 흔들리거나 비를 맞고 있으면 거기 완전 꽂혀가지고 그것만 쳐다봤어요. 그러면 이쪽은 쳐다보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길 쳐다보면 재밌는 거예요. 나무, 자연. 나무와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뭐 아무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예.
그 보통 그 애 늙은이라고 그러는데. 애 늙은이죠. 중고등학생이 그 나무 밑에 있으면. 네, 그러면.